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어 연육하고 그리고 염지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. 오늘은 이 상태에서 양념을 해서 버무려서 완성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진행할 홍어는 냉면, 그 회냉면에 올라가는 그 냉면 전용 홍어 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무를 좀 얇게 썰고 오이도 좀 얇게 썰어서 소금에다 살짝 절이세요. 그래가지고 배 보자기나 그 위생망에다가 넣고 꽉 짜서 여기다가 같이 이제 넣고 그리고 나서 양념까지 넣고 버무리시면 일반적인 이제 홍어 무침이 되는 거예요. 뭐 미나리가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. 자, 그러면 빠르게 양념부터 만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념 만들어 볼게요. 자, 식초, 갈색 설탕, 중화 두반장, 다진 마늘, 자, 이거는 생강즙이에요. 다진 생강을 잡아서 좀 쫙 꽉 짜주시면은 이 즙이 나오거든요.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미원, 고추장, 올리고당, 후추, 고춧가루,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. 자,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. 그럼 양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양념장은 냉장고에서 한 3시간 정도 숙성 후에 사용을 하셔야 고춧가루의 이제 풋내도 안 나고 이 양념 자체가 골고루 어우러져서 맛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. 이 양념장을 홍어에다가 가오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뭐 양념장 남은 거는요 또 가오리 무침 해 드셔도 되고요. 그리고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한 달 정도까지 상하지 않으니까 냉장고 보관하셨다가 또 가오리 준비하셔가지고 또 해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묻혀주면 돼요. 자, 그 물기도 꽉 짰기 때문에 물은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색도 색감도 좋고 그 맛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자르면은 양념장을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냉면에 올라가는 이제 홍어 무침이 완성됐어요. 요 양념장이 조금 많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장을 전부 다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2탄으로 제작된 냉면 전용 홍어 무침 완성을 해 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네, 이렇게 색도 잘 나왔죠. 이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도 괜찮고요, 면 같은데 그리고 시원한 냉면 위에 올려서 드시면은 더 맛깔스럽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